내 소리가 엄청 난데요? 내 시동 소리 가지고 우렁찬데. 시골! 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킹 TV의 깽! 고맙습니다. 깽은 아십니까? 자, 저희가 오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죠. 이곳은 어디입니까? 북방어장. 북방어장. 자, 저희가 북방어장 최고가의 생물을 잡으러 갈 겁니다. 이곳은 이거 진짜 비싸죠? 지금 최고가였죠. 네, 현재 최고가고 제철이라고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거의 다 좋아하지 않나. 그렇지.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 요 생물체를 잡으러 갈 겁니다. 정말 비싼 겁니다. 자, 지금부터 깽구 여러분도 북방어장 같이 가시죠. 고고! 고! 자, 그럼 날이 춥기 때문에 코스가 얼었습니다. 영하 5도의 날씨고요. 코스가 얼어서 지금 출항이 약간 지연되고 있고요. 수돗물을 현재 이렇게 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끄러질 뻔했네. 그럼 오늘 저희는 거진항 부광호를 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북방어장 들어가기 때문에 점호, 점호를 받아야 되겠죠. 자, 신원조회에서부터 부광호의 몇 명 탔는지 대어창도 확인을 하고요. 절차에 입각해서 일단은 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봐도 멋있는 거진항 방파제를 빠져 나왔고요. 자, 지금부터 전속력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가야 될 듯 하고요. 자, 깽그룹은 거진의 야생과 최선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들어가는 곳이 어딘가요? 북방어당인데, 북방어당 절망 해수작업을 해서 북상으로 올라가는 어망들 철수하는 작업이에요. 절망 작업. 오늘 저희가 박달대게를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럼 많이 보죠. 많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가 박달대게를 잡을 예정입니다. 엄청 많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자, 깽구름 북방어장에 도착을 했고요. 자, 부표를 건져 올렸습니다. 자, 양만기가 돌고 있습니다. 수심 300m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양만기 엄청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작업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파도가 많은데? 파도 좀 날도 차고 오늘 네. 자, 현재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배 난간을 보면 꽝꽝 얼은 상태고요. 자, 자, 이분은 이 줄이 네 가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줄이 엉켰단 말이죠. 이분은 요거는 어느 배에서 많이 잡힐지 모르는 거죠, 현재는. 아니, 다 많이 잡혀 있는데, 네. 거의. 네. 자기금을 찾냐가 중요하지 뭐. 여기는 개가 많아지. 자, 현재 오늘 영하 4도의 날씨입니다. 이 영하의 날씨에 개를 땡기게 되면 개가 다리를 탈 수 있지 않나? 빨리 안 올리면 다리가 떨어져. 네. 자, 깽그룹 비상사태가 또 펼쳐졌습니다. 그물이 총 4대의 배의 그물이 하나 둘 셋 4대의 그물이 현재 엉켜있는 모습이고요.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개의 다리가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 말려봐야지. 이 속사포 랩으로 4대의 배에서 우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무전을 치고 있죠. 어떻게 오늘 조업이 진행될지 제가 생생하게 리얼로 찍어서 우리 깽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야생마 선장님도 굉장히 바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물이 이렇게 완전히 엉켜서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으셨죠? 깽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들으셨죠? 자, 따다다다다다다 서로 간의 이 합이 잘 맞아야 오늘 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옆 배들이 서서히 붙고 있고요. 8가닥. 와, 무슨 8가닥이라는 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저기 8개의 그물에 엉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엉킨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여기가 조류도 세고 파도도 많이 치고 오랜만에 또 건지고 10개월 만에 건지는 거네, 10개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자, 그럼 다시 한번 양만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물 쏙쏙. 자, 완전히 엉킨 모습의 그물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 리얼 조업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 부광호에서는 우리 선원분들이 하나하나 그물을 풀어서 너무 좋았네 너무 붙지 말란 그런 구신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깽그룹은 오늘은 최대한 인터뷰를 하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잘하면은 날라간다. 저 정도지만 선원분들이나 선장님한테 많은
생방송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오늘 인터뷰를 최소한 적게 하면서 맛있게 돼. 제가. 맛있게 돼. 맛있게 돼. 해결됐어. 아 예. 어느 정도 해결이 차차히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갱그룹은 장장 한 시간 만에 자 구강호 금뱃돌이 올라왔고요. 자 이제 구강호 그물이 수심 300m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갱그룹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갱그룹은 무광호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는 개들은 어치스 미달이거나 빵개. 자, 빵개라고 아시죠? 알가진 개를 말합니다. 잡아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유통은 더더욱 안 되겠죠. 자, 갱그룹은 제법 큰 사이즈의 개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뺏기고 있는 개가 완전히 애기개. 자, 살이 많은 애기개를 뺏기고 있다. 자, 뺏긴 뒤에는 냉각수. 3도 정도의 냉각수로 들어가게 되겠죠. 저 3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바닷물 온도가 3도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퍼서 쓰면 됩니다. 자, 이 손이 굉장히 시렵기 때문에 저 끓는 물에 손을 한번 넣었다가 뺏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포수님도 개를 뺏겨봤기 때문에 작업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빵개들은 다 놓쳐주고요. 요게 빵개. 빵개죠. 이 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알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잡으면 안 되는 빵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A급개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도 자, 배 가파리 얼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닷물을 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박달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한 마리씩 나오는데 열달 정도 당기고 올라가면 예, 예. 조금만 많이 나올까요? 저희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예,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물을 총 얼마나 땡기나요? 오늘 32개. 32닭? 32닭. 32닭이면은 한 3kg. 자, 3kg의 그물을 오늘 땡길 예정입니다. 현재도 계속 땡기고 있고요. 정말 사이즈가 점점 좋아지네요. 아, 진짜요? 와, 완전 A급. 완전 A급 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를 눌러도 완전히 단단하고요. 이 마디 보면은 자, 완전히 살이 꽉 찼죠. 자, 완전 마디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등도 눌러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리도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 국산 100% 국산 박달대게. 와, 와, 키로 800급 대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빵이 좋고요. 와, 이제부터는 엄청 올라오네 여기는. 현재 이게 뭡니까 이거? 소라고니. 와, 나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자, 깽수 먹어라. 야, 깽 먹어.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크기. 배 맛있어. 자, 서른 분들 손은 더 빨라졌고요. 완전 우리 베테랑. 아버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베테랑은 아닙니다. 엄청 빨리 하시는데요. 와, 완전 부강호는 개판입니다. 개판. 대개판. 삼촌, 여기 북방어장에서 잡히는 게가 어떤가요? 아, 맛있죠. 달고. 예, 예. 이게 또 작은 게랑은 또 단맛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 물론 차이가 나죠. 아직도 또 많이 차이가 나요. 아유, 그거는 무슨 뭐 말할 수가 없는데. 와, 개들이. 현재 정말 좋은 개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더 올라가면? 예, 예. 더 좋은 개는 또 더. 이거보다 더 좋은 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보다 좋은 건 없고. 예. 양인데 많아지지. 아, 예. 점점. 그럼 다 막달되게. 와.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막달되게 자비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시 거진항. 거진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그물량이 엄청나네요. 자, 이 옆쪽은 개거품들 보이죠? 거진항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자 앞에. 오늘 부강호에서 잡아온 개들을 경매하려고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1, 2, 3. 여기는 다리가 떨어진 것 같고요. 여기는 죽은 개들.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조항이 좀 어땠습니까? 조금 나은 거 아니에요? 괜찮게 나왔나요? 잘 나왔어요. 가격도 괜찮게 나왔나요? 네, 가격도 잘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1번 땀 한 마리 뭐 93,000원. 아, 1번트 A급이 93,000원이면 공매가가 그렇다는 얘기죠. 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 예. 낮에 맛있게 먹고. 예, 예. 다음에 또 먹자.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깽그룹은 이 대게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자, 이렇게 입을 찔러서 자, 여기 피입니다. 피. 피랑 물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꼭 빼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빼주시고 가마솥에 끓는 물에 자 찜기에 30분 동안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물에 절대로 담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물 밖으로 나와야죠. 자 찜기에 3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자 엄청난 화력으로 지금 찌고 있습니다. 랩팀보다 더 센데? 이게 볼러보다 더 센 것 같아요. 형 랩팀보다 장난 아니야. 자, 깨고 나 30분이 됐고요. 와, 기가 막히나? 완벽하게 익었나? 아유, 완벽해. 이 불이 얼마나 센데, 용 긁는데 이게. 이 안에가 용 긁는데. 세트는 오픈이야, 지금. 와, 크기 봐. 겹쳐 최고의 별미! 대게 옆에는 소라골뱅이, 소라. 이거는 창골뱅이. 아, 이게 그 유명한 창골뱅이 아닙니까, 이거. 다음에 이건 소라골뱅이. 자, 깽고러분도 같이 드시죠. 자, 깽고름 저희가 새벽 5시 한 30분에 출항을 해서 저희가 대게를 잡아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닭달대게는 아닌데, 이거는? 닭달대게는 아니죠. 예. 북방대게. 북방대게, 전방대게라고도 불리는 기가 막힌 대게들이 사는 그 라인이죠. 그렇지. 예, 예. 무섭인가? 150에서 300m 사이. 예, 예. 거기서 잡아온 거. 더 말하면 안 돼요. 빨리 먹어야 돼, 일단은. 오케이. 예, 식기 전에. 자, 깽고름도 대게 같이 드시죠. 아, 드려라, 드려. 내가 정자 의자주를. 와, 살. 와, 맛있나? 달달하다. 많이 달다. 이게 왜 이렇게 달지? 형이 볼 때는 이유가 뭔? 딴데 설탕 뿌렸네. 정확히 말하자면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단맛이 안 빠졌죠. 그렇지. 네. 어, 걔는 언제 먹냐. 네, 이게 왜 이렇게 달달하니? 이거는 먹는 거 아니야. 걔가 걔 먹으면 안 돼. 근데 오늘 마페원 할 때 그거 하면 안 돼요. 금지 온다고. 뭐? 되게 되게 맛있다 이런 거 하려고 그랬지. 준비하잖아. 자, 저희가 또 갯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자, 정확하게 손질법이 여기 자르는 거죠? 여기. 자, 이렇게 해서 따닥!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게살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룸피디님 이거 드세요. 자, 룸피디님. 꽉 차가 좀 드세요. 자,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 요렇게! 맞다, 왜 그래, 갑자기. 죄졌어. 손질. 니 사랑하는 거니? 이렇게 손질하면 기가 막힌 거죠, 민보수님. 집게 달고 있죠. 예, 예, 예. 이거 살이 안에 그대로 있네. 나 텅텅 민 거 안 해. 이거 꽉 찼어. 네. 아.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 그럼? 집게 달이 진짜 맛있어. 네. 그래도 개배 타는 날은 좋아. 개 많이 먹잖아. 자, 근데 이모님 의외로 여기에는 살이 들어있어. 시원하더라. 밑에는 들어있어. 네, 여기는 잘라보면 보통 살이 많진 않아요. 쭉 나오죠. 이게 살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있건 말건 그냥 맛있어. 와, 자, 깽고러분 살이 요 정도. 요 정도면 수율이 한 90% 정도 나오는 거죠, 이모님. 요게 같은 경우는. 자, 북방대게 이렇게 살이 엄청 남대요. 자. 요게 대게 맛살이 아니고 요게 대게 살입니다. 무슨 장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하나도 안 짜고 이렇게. 아, 장이 짜면 안 돼. 네. 장이 맛있어야 구성이야. 요 장에다 찍어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대게를 의외로 마요네즈에다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 진짜? 네. 식초에다 찍어 먹어도 됩니다. 오, 네. 그건 또 조마르네? 네. 대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많지. 뭐. 우리가 먹은 거는 박달대게는 아니에요. 대게. 네. 일반 대게고, 박달대게는 이 앞전에 화면에서 나온 걸 박달대게라고도 부르죠. 아, 다리 색깔이 좀 약간 틀려. 약간 홍게랑 네, 그렇죠, 그렇죠. 대게랑 중간에. 그 종류가 있는 거나? 아니면은 따로 있어? 네. 호게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호게는 이제 탈피 직전에. 네. 이제 요만했다가 빡해지면 확 커지는. 두 배 되는 거. 근데 그거는 네. 네. 살, 장, 네. 완전 100% 꽝. 빵게는 뭐죠? 암컷. 빵게, 알가진 거. 암컷. 네. 다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법령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2천만 원의 벌금. 9cm 이하. 대게 사이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자가 아니고 디바이스 자로 딱 재서 9cm 이하면 잡으면 안 돼요. 저희도 부강호에서 봤지만 그런 개들은 또 잡다 깨끗한 바닷물에 네. 바닷물에 또 노출주로
그냥 또 가는 거죠. 그렇지. 예예. 대게는 제철이 겨울이라고 알고 계신데 맞나? 겨울에 많이 먹지 일단. 왜냐면 예. 유통이 잘 되잖아. 그렇죠. 겨울에. 하지만 여름에 잡아도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는데 표충 수면이 어떻나요? 뜨겁지. 그렇죠. 20. 그렇기 때문에 대게를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아, 안 잡지 잘. 그렇죠. 이부드님 응? 그럼 PD가 잠깐 왔다 갔는데 이거 상이 개판이 돼. 야생마! 최 선장님이 준 소라. 오 이렇게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큰일 나요. 오오오오오! 이거 잘 빼야 돼. 와 이거 있고 기총은 정확히 네. 골뱅이마다 여기 까면 네. 네. 여기 양쪽에 딱 걸리면 이제 하얀 거. 이 기총이. 그렇죠. 저 기총은 절대 소라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요거는 괜찮아. 창골뱅이는 상관없어. 창골뱅이는 다 드셔도 돼요. 장이 개판이다. 와. 맛있다, 오랜만에. 바삭지근하네? 예. 네. 이게 300m에서 올라와서 더 맛있는 것 같아. 달아, 달아. 많이 맛있다.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예. 네. 게를 먹었으면은 필수 코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대볶음밥? 예. 라면. 예,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라면 끓이면. 하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이렇게 끓이면 라면을 10만원을 받아서. 와. 자, 깽구 여러분, 구강호를 저희가 탔는데, 우리 세 번째지? 네. 어우, 장난 아니야. 랩이 뭐, 장난 아니야. 아, 옛날에 이제 장혁이 그, 무전기 같은 데 랩하는 거인데, 흡사 그거와 같았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이 속초 양양 고성 쪽으로 오면은, 최고의 또 개맛집이 있지 않습니까? 리얼갱크랩? 예, 예. 리얼갱크랩에서 또 신선한 대게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가 막히잖아요, 또. 어우, 좋지. 예. 잘, 잘해. 자, 깽구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국방대게를 잡으러 갔다 왔습니다. 부강호 선원분들, 최 선장님, 맨날 오늘 같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 맞죠? 아, 그럼 최고지. 그렇죠. 리얼갱크랩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개 입찰할 때 부강호 이제 저 야생마 선장님이 3,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4,000만 원을 넘었네. 이분이 많이 좋으시겠어요. 개를 또 도움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10만 원짜리 개 남는 거 안 먹고 있어. 이거 다 먹어야죠. 우리 먹어야지. 네. 오늘처럼 조업하면 한 달에 20일 조업이라고 그러면 4,000만 원이 8억이니까 지금 연봉이 최소 80억인가? 맨날 들어간다면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방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점 우리 갱그러분도 알아주셔야 돼. 그래서 갱값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좋은 갱 비싸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1등급 갱은 이제 9만 얼마.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러면 식당 가면은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많이 비싸죠. 25만 원. 그래서 리얼 갱크랩을 오란 말이에요. 싸니까. 네. 예. 농기는 또 좋은 가격을 드리니까. 자, 오늘 거짓 야생마